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으로 약세장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하락세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시노펙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 사장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코리아 F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에 캠트로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통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성창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주저앉았는데 오늘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 애플의 하락과 테슬라의 하락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표도 이제 제조업에 이어서 좀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도 오히려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서비스업 지표 역시 전월 대비 64포인트에서 58.6포인트로 여전히 성장 국면이긴 하나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준다라는 것은 오히려 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부각시키면서 나타나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은 했지만 최근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애플, 테슬라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발생하면서 좀 조정을 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역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일 이동평균선상에서 코스피 지수가 5일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으나 오늘은 좀 이탈이 나온다라면 단기적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일단 기술주의 약세에 이어서 제조업 지수에 이어 서비스업 지수까지 부진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오늘 우리 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준비를 해줄까요? 우선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분위기고요. 우선 나스닥도 그렇고 또 비트코인 같은 이 위험 자산군들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그 영향은 오늘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전체적인 뭐 악재가 크게 뭐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기에는 좀 힘들고 다만 이제 이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이 종목들의 좀 개별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장 초반에는 낙폭이 좀 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전체적 그 지수도 미국의 경기 지표 봤을 때도 제조업 수주, 이제 서비스업 PMI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요소가 좀 있던 상황이지만 하지만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화 정책이나 뭐 그런 금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변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어떤 금리에 대한 그 전에 시장을 좀 자극했었던 뭐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유보에 대한 부분이 좀 투자 심리는 좀 좋아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 뭐 테슬라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만큼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때는 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종목들은 좀 선별하면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차익실현이 나왔을 때 뭐 추가적으로 좀 매도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대체 국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뚜렷하게 좀 모멘텀이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실현 나왔을 때 추가 매도보다도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 영향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난 기업들은 차익 실현 관점보다는 다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시노팩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뭐 FP12 사업이라든가 멤브레인 필터 사업을 하면서 처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멤브레인 필터 쪽과 FP12 쪽에 대한 좀 구분을 지어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양쪽에서의 좀 매출 증가가 더불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 성장했다라는 점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베트남 공장이 좀 정상 가동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 실적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대 기준선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전후로 한 조정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멤브레인 필터 쪽 역시 수소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분들까지 좀 부각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노팩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좋게 나타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올해도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코리아 FT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 캐니스터 생산 업체죠. 이 캐니스터라고 한다면은 이 증발가스를 엔진에 나오는 증발가스를 억제하는 그런 그 부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카본 캐니스터를 유일하게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제 코리아 FT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 독점적인 어떤 위치라는 부분은 이 ASP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자유롭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가 거의 10년 동안 뭐 4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쪽에서의 수요만 좀 잘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코리아 FT의 이 실적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주로 탑재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 진입자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코리아 FT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은 저는 향후 몇 년까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을 최고 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저는 이제 이 올해 1, 2분기 때도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어떤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난 1월에 하이브리드 판매량 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보다도 20% 이상의 좀 성장성을 보였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 이상의 성장성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리아 FT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코리아 FT의 국내 유일의 카본 캐니스터 생산 업체인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